요새 여름철에 또 입맛 없고 또 그러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먹는, 그냥 먹고 싶은 음식 하나, 네,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아, 또 이제 열이 팍팍 또 오르는 주방으로 또 돌아왔습니다. 에어컨이 달려있는데 엄청 덥고 주방이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뭐 사실입니다. 치자리에 넣어줘야 됩니다. 닭게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즐겨하는 거고요. 오늘 숙주나물, 그리고 고사리, 토란대까지 이렇게 구매했는데, 이건 제가 산 거 아닙니다. 누가 여기다 버리고 왔어? 이 양푼 같은 거라고 그냥. 자, 시금치 한 단, 아, 대파 한 단입니다. 시금치인 줄 알았네요. 사골곰탕, 모자른 육수에 이 맛을 곰탕으로 더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토종닭이 좀 많이 들어와서요. 오늘은 토종닭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뭐 식구 적으신 분들은 뭐 구호닭, 뭐 삼계닭 이용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닭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뭐 기름 뜨는 것도 싫고 뭐 느끼한 거 싫어서도 그렇지만 국에 뭐 닭껍질이 둥둥 떠다니면 저는 좀 보기 싫더라고요. 그리고 느끼하신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덮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삶을 이 솥은 바로 압력솥입니다. 이렇게 껍질을 벗겨낸 닭을 넣어주시고요. 약간 20분 정도, 가정용 하려고 그냥 25분 정도 삶으셔야지 증기 소리가 날 겁니다. 증기 소리가 난 이후에 김 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오늘 마늘만 넣고 삶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히위고 삶아보시자고요. 자, 시간은 흘러서 이렇게 닭을 푹 삶았습니다. 저는 푹 삶았고요. 뭐 닭을 오래 삶게 되면은 뭐 질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압력솥에다가 이렇게 푹 삶게 되면요. 토종닭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살이 정말 야들야들해집니다. 그리고 뼈와 살을 잘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푹 삶아주시는 게 좋고요. 아이들한테 이 닭게장을 주실 분들은 특히 이 닭의 잔뼈들이 많으니까 이 뼈 조심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분리하시기 바랍니다. 오, 진짜 덥다, 진짜 더워.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있으면 영업 시작할 시간입니다.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. 양념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고추 기름을 먼저 내는 거예요. 굵은 고춧가루 2큰술에다가요. 매운맛 미분 고춧가루를 2큰술을 넣고 식용유를 총 6큰술을 넣어서 살짝 이 고추 기름을 제가 만들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들 땐 좀 탈수가 있으니까 물을 살짝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끓여주시면 고추 기름이 완성이 됩니다. 기름을 내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기름을 더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넣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고춧가루의 날래를 확실하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볶아낸 고추기름을요, 잘 발려낸 닭살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주시고요. 한 소금 식힌 겁니다. 이 위에다가 바로 양념 들어갑니다. 국간장 또는 조각간장을 4큰술에서 5큰술 크게 넣어주시기 바라고요. 여기에 소고기 다시다 2분의 1큰술, 미원 3분의 1큰술을 넣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중간에 손님 오셔가지고 영상이 좀 잘렸어요. 간마늘 1큰술, 설탕 1큰술, 그리고 후추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여기서 썰매의 팁이 있습니다. 제 채널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 고춧가루로만 맛을 내다 보면 사실상 맛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추장을 2큰술을 제가 넣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해외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라고요. 국내에 계신 분들은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2큰술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재료 이렇게 다시 한번 손질해 주시고요. 물에다가 또 안 씻었다 못할까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남겨놓습니다.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조리 타임입니다. 자, 양념해놨던 닭살을 큰 팬에 넣어주시고요. 여기에 사골육수를 넣은 이유는 팁입니다. 닭 한 마리가 갖고 있는 이 육수의 이 진하기는 좀 많이 약하거든요. 진한 육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닭육수 플러스 이렇게 사골육수 섞으셔서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거 팁이고 해외 구독자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게 끓어올리려는 시간이 되면 이때 토란대에 넣어주시고요. 불려놨던 고사리 넣어주시는데 고사리 같은 경우는 미약한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. 느타리버섯이라든지 표고버섯, 그리고 양파, 그리고 대파는 무조건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숙주는 또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.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이게 되면 끝난 겁니다.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. 자, 후간은 꽃소금으로 하시고요. 여기에서 콩콩한 향을 더 내기 위한 후간은 또 멸치액젓이라든지 까나리액젓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끝난 겁니다. 기호에 따라서 염도는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훌륭한 닭게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시식타임으로 넘어가시죠. 이렇게 칼칼하게 끓여진 이 닭게장 한 그릇 먹고 저는 몸보신이나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 한 그릇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. 계란은 기호고요. 아이고, NG. 다시. 자, 아 타임이 왔습니다. 아 하세요. 아.